웃으면서 읽어가지고 청취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는데? 에이. 다시 딸 수도 없고. 눈물이 납니다. 자기 우기 앉혀보자. 내일은 뽀디와 생록방을 하게 됩니다. 성우 성좌 아닙니다. 원래는 배진우가 될 뻔했다니까요. 원래는 병자 돌림인데 부모님이 병자가 싫다 그래가지고 우자 돌림으로 가려고 성우진우로 가려다가 성우진우, 성우 성재 둘 중에 성재로. 뭐 성이 그거예요? 응? 성이 배 그거예요? 돌림이냐고? 아, 병자 학렬이었는데 원래는 배병건 될 뻔. 그래서 배병우 뭐 그 기타리스트랑 또 미술가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다 그 학렬 병자 돌림인 분들. 그래서 친가의 사촌들은 병자 돌림을 거의 다 가고 있죠. 오늘 더더퀴즈 뭐지? 디즈니 노래요. 디즈니 노래? 나도 도전하고 싶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오면 배텐을 어제 잘 들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팟캐로 봤습니다.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는 카운트가 되지 않고요. 보고 있다고 하면 끝. 듣고 있다. 들었다. 들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들으시란 말이에요, 본방을. 보면 본방 때는 글도 없어. 고릴라로 듣고 있습니다. 1077로 듣고 있습니다. 107.7로 듣고 있습니다. 뭐 보는 라디오를 봤다고 하는 건 말이 되죠. 그죠? 생방 때. 그걸 누가 들으면 뭐야. 고릴라 앱 다운받으시고요. 본방 때 왜 자? 10시인데. 고릴라 앱이 후지긴 해요. 잠깐 뭐 이렇게 꽂았다 빼면 다시 또 껐다 켜야 돼. 퇴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칠순사이당 콧빨간 배춘기 난 아메리카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었습니다. 우이야, 왜 전화 안 했어? 깜짝이야. 아, 에? 지금 끝났어? 아니, 아니요. 아까 끊었어? 네. 아, 할 거 했다. 나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진짜요? 어. 어쩐지. 저 이거 수정하느라고. 아, 진짜? 이거 가져왔어. 좀 배고프지? 좀 배고프지 않아요, 선배님? 나 안 먹을래. 배고파요? 괜찮아요? 아까 그거 되게 맛있었대. 그래, 언니. 따로 사온 거. 이렇게 줬었어도 자기는 먹었을 거라 그랬어. 그거 진짜. 말고 새로 샀지. 새로 산 거? 너무 맛있었어. 아, 진짜? 그거 맛있어요? 샌드위치 좀 사오라고 했더니 먹다 남긴 거 갖다 주. 아니, 저희가 언니랑 우희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먹자고. 가볍게. 아, 가볍게 먹자고. 가볍게 좀 먹자고. 너무 요즘 우리 헤비하게 먹으니까 가볍게 못 자고. 처음에 뭐 어디 갈까 저기 갈까 하다가 샐러드 먹자고 파리크라상 갔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샐러드 5만원어치. 아, 이럴 거면 밥을 먹지. 샐러드랑 막. 제가 사진 찍었어요. 언니 빵 담는 거 보여줘도 돼? 이미 빠크에 가는 순간 빠바도 아니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빠크엔 먹을 게 너무 많아. 좀 흐릿하게 보인다. 우리 언니가 이렇게 빵을 담더라고요. 인증샷 찍었어요. 샐러드 앞에. 보이나? 뭐야 이 사모님. 아니 진심. 브런치 먹는 사모님. 아니 진심. 여기 가서 무슨 5만원치. 5만원치. 49,000원 정도 먹었지. 맞아 맞아. 그럴 거면은 김밥 먹자. 그랬는데 이제 성재 선배가 빵을 사다 달라 그래서 근데 언니랑 저랑 샐러드도 먹었으니까 그나마 빵 두 조각씩 있는 거 좀 한 조각 먹고 이렇게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이 한 조각. 그래서 선배님 드리려고 다시 포장해 달라 그랬어요.
샌드위치 하나만 사다 줘 그랬더니 먹던 샌드위치를 제가 남은 샌드위치 여기 뭐냐 마니저 언니 남은 샌드위치 여기 짬처리 아니죠 이런 거 버리면 안 돼 아깝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손도 안 댄 거였어요 새 거였어요 이거 먹다가 아 이 선배님 드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고이 이렇게 포장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짬성재 근데 괜찮았잖아요 근데 선배가 괜찮다 그랬어요 맛있었다고 이거 하나 먹었어 오빠 안녕 먹을 사람 먹을 사람 없어? 혹시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음식은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우희가 진심 초록 풀떼기 하나도 안 남겨 우희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우희 이제 1일 1식 한대요 안 먹었으면 먹어 오빠 이거 먹을래? 괜찮아 괜찮아 아유 오늘 안 먹어 왜? 진짜로? 속이 안 좋아 먹기 싫어? 진짜 맛있는데 속이 안 좋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왜 쑥스러게 더 마셔 이거 먹어 나아지는 것 같아 왜 안 갔어 우리 파리크라상 스벅 안 가고 파리크라상 갔어 우리 오빠 파리크라상 가서 5만원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5만원 썼어? 네 언니가 반 냈지? 아 맞아 언니가 3만원 내줬어요 왜냐면 얼마 뭘 또 나눠서 내 그게 아니라 저 파리크라상 카드가 있어서 아예 그 카드로 다 긁고 얼마 안 날아갔지? 버카로도 얼마 안 날아갔네 근데 이걸로 먹었나 싶은 거 같아 그 카드 날아갔 찍으면? 에이 흘렸어 맛있어 역시 결국 내가 이거 아까 챙기자 그랬잖아 배고플 것 같다고 그러네 저는 밥을 많이 먹어봤지 빵은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어렸을 때도 빵은 별로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빵을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무슨 빵을 고를지 몰랐어 맛있는데? 어! 내가 사진 또 가져왔어요 과연 누가 더 누가 더 다음에 먹어? 과연 포즈를 쓰는 그 포즈 시간에 먹어? 과연 누가 더 무서워하는 표정인가? 누구 먼저 볼래? 내꺼 먼저 볼래? 배성재님 거 먼저 볼래? 내꺼? 여러분, 우리 그때 기린 보이시죠? 언니 별로 안 무서워. 그래, 나 해맑게 웃고 있어. 이 기린이 위에서 이렇게 먹이를 먹는 겁니다. 뒤에 손이 보이시죠? 걱정돼. 봐봐, 좋아하죠. 전 효원해, 웃고 있어. 전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배성재씨. 표정 뭐예요, 표정? 표정 뭐예요? 야. 이 표정! 이 정도로 일단 근접을 했다는 것부터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이 표정 봐요. 그리고 이 손 이거 어떻게 아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이 손가락 손 살짝만 닿겠다는 이 의지 이 표정 아 이거 진짜 꼭 정거 표정 캡처해 주세요 아 벌레 먹었을 때 표정이지 내가 찾아왔어요 이거 선배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 같이 방송할 시간에 휴대전화를 봐. 이렇게 근접을 했다는 것부터가 일단 아니 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정이잖아요 찾지 말아요 사진 이거 두 개 뽑아온 거야? 응 토너도둑 넌 네 자리에서 컬러 프린터 그냥 하니? 네 전 연결되어 있는데요 토너도둑이 아니라 방송 준비 오 사진 많은데
왜 같이 안 봐요? 왜 같이 봐야 돼? 방송 중에 모든 거 공유하는 거잖아요. 사진 많은데! 사진 많이 찍어주다 보네. 비밀이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응. 김 좀... 김 좀... 비염이어서 참아줄래? 오빠 유리로 다 비춰요. 왜 유리로 비추는데요? 내가 그런 거에 너무 할 거야. 아 언니! 와 진짜. 아 여기 없어. 보니까. 뭐가요? 이 2017년 3월 거는. 아 안 속네. 여러분 이 표정 길이 길이 남겨주세요. 진짜 가깝지 언니? 오,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길. 왜 이렇게 너무 크다. 아니 무섭진 않아. 아 그래? 나 무서울 것 같아. 침을 진짜 많이 흘려. 네가 무서워서 날뛰면서 그... 봐봐. 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선배님. 저 지금 침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지. 전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아, 어쩌다 웃는 얼굴이 찍혀가지고는 여유 있어 보이는 척. 뒤에 보시면 차분하게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리호는 공간상 원래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인데 여기까지 뛰어왔다가 기린이 제 쪽으로 오니까 다시 일로 도망가고 하여튼 이 좁은 공간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틈에 워낙 또 이 대학교 홍보대사 출신이라 어떤 성에서도 이 입에 이 미소는 잃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어 보이는 행복한 웃음이라고요. 여유 있어 보이는 행복한 웃음. 장려원이 얼마나 웃음에 훈련이 되는지 제가 느꼈던 게 부산에 같이 출장을 갔는데 갔다가 이제 기차를 같이 타고 올라오는 길에 예원이 이렇게 자더라. 자다가 자길래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야 뭐 이렇게 기대고 자든가 뭐 이렇게 뭘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나 하고 딱 하는데 깨는 순간 갑자기 그래서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내가 언제요? 진짜야 그래서 뭐 이러다가 딱 갔는데 나랑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바로 제가 습관성 공포적 공포미소 제가 언제요? 와 소름 그래서 아 얘 진짜 정말 웰 트레인드 웃음 로봇 아 내가 언제 그래서 Why so serious? 지어내지 말아요 선배님. 아 정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 그때 약간 마음이 좋아요. 아팠어. 아 얘가 이렇게까지 이런 무슨 과거를 겪었길래. 아니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래. 그냥 이렇게 잘 때는 정말 그 당연 그 잘 때는 사람이 네.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아 진짜. 와 이건 정말. 언니 말도 안 되지 않아? 훈련된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계셔. 예나벨. 아 이거 진짜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니 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래서 나보고 불쌍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 그래 너 이거 좀 불쌍하다. 갔다가 올라오는데 계속 나한테 깨다니. 그래서 아 얘는 대체 어떤 과거를 겪었길래? 내가? 내가 언제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얘나 별명 하나 생겼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공포 처음에는 하고 무서웠는데 그냥 훈련하느라 힘들었겠다. 불쌍했어요? 웃음 특공대, 웃음 로봇, 웃음 로봇. 그 약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선배님 그래.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나는 그 기차 절대 안 타거든. 할 게 많아가지고 아이패드 하면서.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폰 맨날 카톡 누구랑 하는지 막 하다가 지어내지 말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진짜 지어내지 마. 지어내지 마. 진짜 지어내지 말아요. 기억 난다며.
아니 그냥 그냥 좀 불쌍하다 했던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 아유, 얼마나 지원해지 마 진짜로. 뭘 지원해 진짜라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아 진짜 어이없네. 표정보니 기억났네. 조금 기억나요. 조금 정확히는 아니고. 브라질 월드컵의 그 미소. 어? 그 사실 보통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맨처럼 웃으면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무섭게 웃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웃음을 잘 못하는데 너는 웃음을 훈련이 잘 돼가지고 자다가 깨서도 0.1초 만에 웃음을 수만 번 연습한 그 미소. 여러분 제가 눈물이 나서 예. 마음이 아프네. 나 마음이 아팠다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아 진짜 저 예원이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저런 훈련을 어떻게 과거를 어떻게 겪었길래. 네, 이제 생각을 해봤지. 이제 군인인 아버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전학도 많이 전학 몇 번 다니는 초등학교 때. 워낙 진짜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장년입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저 이번에는 용인에서 왔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발표만 시켜도 울었다니까요. 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진짜 예원이 개주해 그럼 울었어. 제가 예원이 울릴 때마다 예원이 입은 웃고 있었어요. 숙기가 없어가지고 예원이가 울 제가 이제 각 어쩌다 울릴 때가 있는데 웃 입은 웃고 있어. 입 웃으면서 속으로 배성재.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쟤는 웃으면서 욕하고 웃으면서 쌍욕하는구나. 웃고 이제 속으로 배성재 진짜 이런 거지. 아 진짜 웃기네. 내가 그랬다고? 이거 뭐야? 하나 못 먹겠어요. 약간 체한 것 같아서. 왜? 선배님 지금 그래가지고. 아 진짜 저것도 얼마나 많이 할 거야. 진짜 미치겠네. 몇 시야? 지금 52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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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먹고 체했대. 나 머리 진짜 많이 노란색이네 지금. 사진첩에 네 사진 보고 다 웃고 있어. 아 울 순 없잖아요. 갑니다. 공포에 질렸을 때도